아, 몰라 몰라. 난 벌써 애 아빠 되고 싶지 않다고요. 내 나이가 몇인데 아저씨가 키워요.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놈이구만. 하진이가 널 뭘 보고. 아, 너 하진이 꼬셔서 돈까지 뜯어냈지. 내가 너 때문에 그 돈까지 갚게 생겼으니까 책임져. 그건 그냥 누나가 빚진 거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. 상관 있는지 없는지는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자고. 누가 맞는지. 네 새끼도 그렇고 하진이도 그렇고. 아,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. 나 말고 내가 떳떳하게 갈 테니까 가보자고요. 네? 가보자. 예. 자, 이제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? 아이고 배야. 아, 죽겠다. 야, 너 왜 그래? 내가 미쳤다고 갈 것 같아요? 야, 이 나쁜 놈아. 네 새끼랑 빚진 거 네가 책임져. 김영 씨. 아, 형사님. 좀 전에 저 자식이. 아이, 김영 씨. 이렇게 도망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. 남자답게 책임지시라고요. 아이도 안 해본 빚도. 아, 형사님, 전 책임이 없다니까요. 왜 자꾸 저한테 책임을 물으세요? 아우, 우리 미치겠네 진짜. 아내가 낳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아동 유기죄로 고발당한 남편, 처벌 받을까요?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민법 제844조 1항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신생 추정에 따라 남편의 친부로 추정되지만, 이번 사안은 아내의 외도와 가출로 별거했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났으므로 남편이 아내의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유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아내가 진 빚은 상속을 포기한다면 남편은 빚을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.